이정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 리그를 뜨겁게 달굴 영광의 얼굴들을 소개합니다. 시민 중심 행복 3차 산과 바다 동굴과 계곡이 함께 어우러진 희양관광 문화도시 두타산 전기를 품은 유서 깊은 고장이 5000년 바둑 역사와 교감한다. 원더풀 삼척 삼척 해상 케이블카 감독 윤종석 이지명 박승문 이지명 조대현 삼지명 강만우 사지명 허장회 삼척 해상 케이블카 1라운드 3경기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팀의 개막전인 만큼 양 팀 선수들의 긴장도 상당할 것 같고요. 네. 또 개막전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야, 자, 여기 젖혔는데 저는 이쪽을 지키냐? 아니면 2단 젖혀 나가느냐? 이걸 예상을 했는데. 네. 자, 저 친구는 여기를 붙여서. 아, 그곳을 젖히고, 붙인 건가요? 네. 자, 이쪽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이건 좀 이을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네, 있는 게 성립되면 100은 망하는 거니까요. 네, 조대현 선수 물러섰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도 그냥 잡는 거는 막혀서 이건 100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밀고 나간다는 얘기인데요. 네. 밀고 나간 다음에도 만약 이제 늘어주면은 그때는 이제 끊는 게 아주 기가 막히죠. 왜냐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요석인 거죠? 네. 왜냐면 이거 한 점은 문제가 없는데 네. 이쪽에 잡히면서 요게 잡히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만약에 살린다라고 하면은 이쪽을 둬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또 반대로 이쪽이 또 끊어지는 게 남죠. 끊어지는 것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약한 돌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밀고 나가는 순간이 되냐 안 되냐인데 흙은 반대로 이쪽으로 들면은 이제 머리를 때려야 되겠죠. 자, 지금 밀고 나간 후 젖히는 순간이 되냐 안 되냐입니다. 네. 또 밀고 나갔을 때 젖히는 수도 있습니다만 흙도 이제 못 참겠다 하면서 이어버리면 좀 젖힌 수가, 보시다시피, 일단은 그냥 수를 메우는 걸로는 한 수 부족이에요, 100이. 네. 이런 등등도 있어서.